저희 지역구는 이재명 후보의 본원이자 본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재명 후보와 함께 오랜 동고동락을 하기도 했죠. 그렇지만 오랜 시간 같이 했다는 게 오랜 시간 입증된 그의 후보로서의 경쟁력이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우리 김은혜 강남갑 분당갑 국회의원입니다, 여러분. 힘들어 노력해 집 한 채 마련했더니 그 비싼 분양대금 헐값에 땅을 내줬는데 나쁜 비례원 윤석열 후보가 지금 도착해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의 대통령 윤석열 후보를 응원해 주십시오. 윤석열.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5년간 국민분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우셨죠. 왜냐하면 생계가 많이 어려워지셨고 청년들이 생각하는 공정과 상식도 무너졌습니다. 그 무너진 공정과 상식의 대표적인 사례가 대장동입니다. 제 지역구죠. 거기 계신 많은 주민분들은 사실 일생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집 한 채 장만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화천대유 8천억의 종잣돈이 될지 아무도 몰랐죠. 원주민분들은 평생을 그곳에서 농사 지으면서 사셨던 분들입니다. 근데 평온했던 땅에 국가가 수용한다고 하니까 희생하고 허락을 해주셨죠. 그런데 그랬던 게 다 대장동의 거짓말이었음을 그분들은 최근에야 알게 됐습니다. 이분들에게 다시 희망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는 무너진 공정과 그리고 공화정신의 부활이죠. 즉 국민의 돈도 내 돈이고 내 돈도 내 돈이다. 내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을 이용해서 사적으로 유용한 건 그거는 국가 지도자를 자임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력은 국민에게 돌아가야 되고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부당하게 뺏은 부당이득 또한 국민에게 환수돼야 됩니다. 저는 그 같은 점을 대장동이 그리고 우리 성남이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검찰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일선에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뿌리 깊은 부패 그리고 뿌리 깊은 부정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라는 공권력 아니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장동을 바라보는 검찰은 꼬리 자르기 수사로 일관했죠. 그래서 몸통은 건들지 않은 채 깃털만 모아놨습니다. 그 결과로 어이없이 위로부터 명령을 수명받은 즉 명령을 하달받은 죄밖에 없는 두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되면 힘 있는 자는 살아남고 힘 없는 자만 쓰러지는 비극이 계속 악순환처럼 반복이 될 겁니다. 그 고리는 검찰이 끊어줘야 했습니다. 근데 검찰이 끊어주지 않으니까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죠. 반드시 특검을 통해서 저희가 정권을 잡게 된다면 전면적인 재수사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거가 급박하고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마음은 상대당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지만 이번 선거가 정상적인 방식으로는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해서인지 극단적인 잡아떼기나 아니면 음모론이나 덮어씌우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분들이 현명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질곡들을 다 넘어서 누가 정직한 후보인지 누가 거짓말하지 않는 후보인지 누가 만만한 부하들을 앞에다가 세우고 부하들에게 탓을 전가하면서 자신의 공만으로 세우는 후보가 아닌지 분명히 판단해 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구는 이재명 후보의 본원이자 본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재명 후보와 함께 오랜 동고동락을 하기도 했죠. 그렇지만 오랜 시간 같이 했다는 게 오랜 시간 입증된 그의 후보로서의 경쟁력이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뭐든지 정책은 추진하는 건 좋죠. 그렇지만 돌진하는 것과 제대로 추진하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위한 방향이었는지 아니면 자신을 위한 업적을 쌓기 위한 그런 방향이었는지는 저는 이 성남 시민들이 더 잘 알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공과 사의 구분, 어떤 일이든지 그 추진력이 나를 향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성남 시민을 향한 것이었는지 그 심판의 장을 이번 대선에서 주민분들이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비서분들이 만약에 스스로 갑질을 한 거라면 그것이 10년 넘게 지속되도록 방치했던 이재명 후보의 무능이 되겠죠. 근데 평소 무능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던 바 결국 그 비서는 이재명 시장의 인연으로 토대로 해서
공무원 5급이나 되는 높은 자리에 오르신 분인데 그분에게 세금을 주고 민간인인 시장 부인 그리고 도지사 부인에게까지 마치 가사도우미 같은 그런 뒷바라지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공적인 자리를 맡으신 분이라면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비서분들이 스스로 했다면 어떻게 후보 부인의 약은, 후보 부인의 제수용품은, 후보 부인이 병원으로 가야 되는 일정을 그렇게 소수하게 알고 있을까요? 저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진실은 선거가 끝나기 전에 더 많은 국민들이 아시게 될 것입니다. 저는 국민들을 힘들게 했던 대장동을 대한민국에서 전체적으로 씨를 민들레 홀씨처럼 뿌리는 그런 악몽과 같은 상황이 재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화천대유화하는 거죠. 그리고 국민분들이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집 하나 갖지 못했고 또 집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세금 폭탄을 맞았죠. 그리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뺏겼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인수위원의 아들을 성남문화재단에다 채용을 했죠. 그러면 같이 노력하고 더 힘들게 공부하고 더 능력이 있고 피땀 흘렸던 청년 두 명은 불합격한 겁니다. 저는 불공정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같이 법인카드 그리고 청년 일자리를 자신들의 지인의 아들로만 채용하게 한 것은 이런 이재명식의 공정과 상식이 대한민국에 적용된다면 우리 국민들은 허용하지 않게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 잘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지금 선대본부에서 어차피 후보의 생각은 똑같습니다. 자신 그리고 자신의 가족이라 하더라도 법과 원칙은 공정하게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힘 있는 자라고 해서 법을 피해 간다면 그거는 공정하지 않죠. 상식에도 맞지 않고요. 따라서 후보 부인의 그 녹취와 관련해서는 불편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내가 녹음된지 모르고 했던 그런 사사로운 대화라 하더라도 그 때문에 상처받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후보 부인으로서의 무한 책임을 느끼고 계십니다. 후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계속 송구하고 죄송하다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국민 마음이 풀어지실 때까지 또 국민분들이 됐다고 하실 때까지는 아직 공식적인 활동은 저희가 잡고 있지 않습니다.